TV 구독, 좋아요! 유리가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름이 왔습니다. 드디어 뜨거운 햇살이 피부로 아주 노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안 되는 요즘에 필수 아이템이죠. 선케어 제품인데 선블럭, 선스프레이, 선스틱, 선쿠션 여러 가지를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.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. 저는 지금 쿠션 종류를 저희 아이들한테 쓰고 있어요. 함소화 제품인데 우리는 또 딸이 둘이다 보니까 화장품에 이런 거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. 스틱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쿠션으로 하면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. 화장품 쿠션 쓰듯이 쓰면 되니까 여러 번 발라서 써도 뭉치지 않고 아이들 피부에도 자극되지 않고 쿠션으로 이렇게 토토토토 쳐주면 애들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쿠션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마주 TV에서 좋은 제품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유해 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이렇게 다 모아주셨어요. 이걸 가지고 한번 제 피부에 한번 써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이 선크림 중에 호호에미 베이비 선크림. 선크림 바르는 방법 1단계. 손 마디로 잘 펴서 피부에 잘 부드럽게 바르시는 거. 두 번째, 외출하기 20분 전에는 꼭 바르시길 바라고요. 세 번째, 나가 있으면 3시간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꼭 자외선 차단을 하시길 바랄게요. 유해 성분이 전혀 없는 무해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SPF가 50+, PA가 ++++. 크림 성분이니까 손가락 두 마디에 이렇게 짜서 이 크림 성분은 이렇게 보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꺼리는 게 많이 뭉치더라고요. 크림 제품은 엄마들이 엄청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되니까 애들 구석구석 발라줘야 되니까 이거 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려요. 수영장을 간다 치면 얼굴도 발라줘야 돼, 몸도 발라줘야 되지, 구석구석 다 발라줘야 되니까 향은 좋아요. 향도 너무 진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나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엄청 하얘가지고 너무 또 얼굴 막 하얘지나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흡수됐어요. 엄마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냄새도 괜찮고 향도 괜찮고 좋았어요. 제가 선스틱도 써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는데 제가 쓴 선스틱이 뻣뻣하고 애들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데 잘 발려지지가 않았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발렸으면 하는데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밀리듯이 이렇게 발려서 제가 꼭 손으로 했던 생각이 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스틱은 별로 좀 권하지 않았는데 요 제품은 어떤지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. 공중비책이라는 건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. 선스틱이 휴대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갖고 다니기 좋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어? 이거 부드럽네? 어? 이거 부드럽다. 되게 부드럽네. 끈적은 없어. 어? 진짜 좋다. 향도 거의 없어요. 거의 무향이고 베타 현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애들이 이걸 바르고 나서 세안할 때 좀 힘들어요. 근데 애들은 클렌징을 써서 할 수도 없고 비누칠을 하질 않으니까 거의 물로만 거의 세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남아있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1차 세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로만 여러 번 씻기면 바로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다음 거는 쿠션 스타일이에요. 제가 또 저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나센스 로에 퓨어 워터 스플래시 쿨링 선 쿠션. 보통 요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쿠션. 요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거고 요거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. 왜 그러면 거울이 커야지 엄마들 얼굴도 다 들어가니까. 자 이렇게 보면 거울이 엄청 커요. 이거 진짜 잘 보인다. 알로에 제품이 들어갔다 그러니 분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제주산 알로에 생 알로에 천연 제품으로 들어간 제품이어서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차가워요. 시원하네. 쿨링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시원해요. 화장을 지금 해왔긴 했는데 요 위에도 한번 발라볼게요. 아 시원해. 시원하다. 시원해. 나 지금 볼 뜨거웠는데 위에 덧발라도 나쁘지 않아요. 시원하고 아이들 놀고 난 다음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피부 빨개지는 상태에서 이거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.
마지막으로 메이크프렘이라는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. 워터프루프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한테는 아직 안 써봤는데 엄마들이 쓰기에 좀 좋은 제품 같고, 이 제품은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 클렌징까지, 워터프루프니까 클렌징까지 같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 클렌징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클렌징이니까 여러분이 유의해서 같이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개봉을 하면 끝이 약간 날카로워요. 엄마들이나 먼저 손으로 좀 이렇게 뭉툭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발라볼게요. 부드러워요. 제품은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. 엄청 촉촉한데 다른 제품들보다 좀 촉촉해서 유분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워터프루프나 모든 제품을 선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꼭 세안을, 클렌징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. 아이들한테는 이 클렌징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몰랐던 클렌징 티슈가, 이 선크림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티슈가 요즘 핫하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1차 세안으로도 잘 닦인다는 이 제품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.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선클렌징 티슈가 따로 있어요. 부드러워요. 애들 피부에 썼을 때도 물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좋아요. 쓰시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물로만 씻기셔도 될 것 같아요. 올 여름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선케어 제품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요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, 무기자차냐 유기자차냐. 무기자차는 피부에 자외선이 튕겨나가는 그게 무기자차라고 하고, 유기자차는 화학성분이 좀 있어서 피부에 들어와서 피부에 자외선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만드는 유기자차. 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한테는 무기자차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SPF라고 써져 있죠. 피부 화상을 막아주는 양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 30도 있고 20도 있고 10도 있고 100도 있대요. 100 플러스는 서핑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용이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50에서 30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양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서 SPF 50 플러스 그리고 PA라고 되어 있는 건요,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양이에요. 이게 플러스가 많은 걸수록 좋은 겁니다. 여러분 PA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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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가 많은 걸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. 이번 여름을 피부 노화 방지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피부 보호하세요.